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중리에 있는 배산 임수격의 참한 명당짜리 토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박경작지로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 촌에 노인들께서 농사를 못 짓게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 밭을 묵혀 놓았습니다. 방법이 없다. 자, 우리 땅 뒤편에는 이 소나무가 지금 멋진 소나무가 지금 보이잖아요. 뒤편에는 지금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저쪽 건너편에도 묘지가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벌초하고 나면은 산소가 윤곽이 늘어나겠는데 현재는 초목이 우거져서 산소는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나무만 멋진 소나무 대기롱 이런 나무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앉히면은 저쪽 정면으로 보면 남향이거든요. 남향으로 건물을 앉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차선 도로변에서 훑어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2차선을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다 떨렁 드러진 땅입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로 상수도 지금 커팅되어 있는 그 표가 있잖아요. 상수도 갈로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말해서 광역 상수도 인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하단부부터 훑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자락에 석축공사, 보광토 공사를 하면은 재평수 찾아먹을 수 있겠습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 땅 경계는 한 이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뽕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는데요. 이까지 우리 땅 경계인 걸로 보여집니다. 옆에 좌측편에 지금 묘지가 조성이 참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민가가 몇 채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대각선변에는 펜션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닐고 있는 곳은 우리 땅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땅 좌측편에 있는 묘지입니다. 묘지. 아따, 잘 해놨다, 묘. 자, 우리 땅 좌측편에 있는 묘지 땅을 밟고, 자, 현재 우리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뷰가 좋다. 자, 우리 땅은
부지 면적이 총 233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용을 받았을 때는 90평 정도 건물을 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목은 전이고요. 전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좌향은, 우리 땅 좌향은 남향으로 건축 가능합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하수도 배관 공사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도는 뭐 뻔하잖아요. 뭐 전원주택지, 기촌주택지, 그 다음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그런 용도로 맞는 땅입니다. 측량을 해보면은 지금 소나무가 서가 있는 이곳도 우리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면 소나무 서가 있는 이곳도 우리 땅일 것 같은데, 일단 소나무는 저 뒤쪽에 묘지 주인들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소유는 저 뒤쪽에 있는 묘지 주인 소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땅 아닙니다. 아,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 나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뒤쪽에 묘는 상당히 보이긴 보이는데요. 나중에 벌초하면은 산소 윤곽은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우거져가지고 뭐 혐오스럽다든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소나무가 일품은 일품이다. 백일홍도 이쁘고. 작년에 들깨밭으로 활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전화 다 인입 가능하네요. 전화, 전신주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 전기 다 인입 가능합니다. 자, 지금 우리 땅 한 바퀴 비 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도 또랑이 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올 긴데, 날씨가 엄청 가물다 보니 바짝 말랐어, 바짝 말랐어. 이리 가야 되겠다. 자, 우리 땅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땅 이쁘죠? 뒤에 이제 산소가 있는 게 약간 흐뭇합니다만은, 앞자리에 축대 공사 쌓고 잘 따듬으면은 정말 자리는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땅 폭은, 앞뒤 폭은 약 23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가 있는 곳부터 해서 저쪽 묘지까지, 반대편 묘지까지 길이가 약 37m 정도 됩니다. 집 하나 짓고 기촌 전원생활 하기에는 알맞다. 그리고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주말 힐링 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차선 도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은 포천계곡, 하류 쪽으로 가면은 성주 고령 대구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앞자락에 축대 공사를 싸면은 공간 활용도가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땅 경계다 라고 생각하면은 되겠다. 그죠? 조용합니다. 앞에 민가들 펜션으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용하다. 저쪽 대각선변에 또 큰 펜션이 하나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 또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계곡까지는 도보로 5분만 하면은 포천계곡까지 걸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참면 화중리 명당 자리에 있는 참한 기촌주택부지
전원주택부지, 농막주택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도 멋진 명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